공부하다가요, 불현듯 생각이 올라옵니다.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올라와요. 지금 친구 만나면, 인터넷 하면, 게임 하면 더이 시간이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올라올 때요. 아니야, 난이 공부해야 돼라고 말을 해도 이게 말이 씨알이 안 먹히죠. 이 공부해야 되는 재미없는 소리고. 지금 엄청난 쾌락이 보장돼 있는데요. 다른 것만 하면. 이거 어떻게 이겨냅니까? 이때 이 생각 자체를요, 내일은 모르겠다고 잠깐 5분만 계시면요, 다시 마음이 리셋이 돼요. 제가 이걸 마음 리셋법이라고 부릅니다. 초간단 마음 리셋법이에요. 내일은 모른다고 한 5분만 계시면, 5분만 한번 있어 보면, 마음이 한번 컴퓨터처럼요, 리셋이 됩니다. 쓸데없는 기억들이 날아가고 다시 빨라져 있어요. 그때 그냥 하던 공부 다시 하면 돼요. 요 간단한 요결인데 이걸 활용하실 수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천지 차이가 됩니다. 이 스티브 잡슨 이런 사람들 있죠? 선불교도 배웠고요. 인도 가서 명상법 따로 다 배웠어요. 이런 사람들은요, 자기 생각 리셋시키는데 달인들이에요. 하다가 좀 막히면 리셋해버려요. 다시 새롭게 시작해요.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요, 여러분이 뭔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있죠? 지금 괴로우신 거. 그게요, 늘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생각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.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지상에 태어나셔서 우주 어디든 갈 수 있죠. 우주까지는 그러고 지구 어디든 다니실 수 있죠. 근데 요 한 달간 한번 보세요. 다니는 데만 다니고 계시죠. 신기하지 않으세요? 왜 이러고 살고 있지? 이게요, 한번 이렇게 내려놓고 안 보면 안 보여요. 그 안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. 그런데 한 걸음 딱 여행 가서 보면요, 어디 산이라도 한번 올라가서 보시면, 어우, 저 좁은데 저렇게 우글거리고 살았지. 뭔 얘기냐면요, 한번 그 한 걸음 떨어져서 보시면요, 냉정하게 자기가 보입니다. 여러분이 막 고민하고 있는 것들요, 이렇게 지금 방금 그 멀리 안 가셔도 몰라만한 5분 하고 보시면요, 마음이 리셋되죠. 그 눈으로 보면요,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놀래요. 여러분이 오히려 놀래요. 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었지? 다른 방식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, 이게 창조성이 몰입에서 나온다는 게 이겁니다. 몰라만 잘하시면요, 여러분 마음이 리셋이 되면서, 예, 그 하는 일에 몰입을 더 시켜주고 거기서 끝없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돼. (목소리) 자, 눈 감으시고요. 지금 여기가 어딘가라고 물어보십시오. 모른다라고 하시고요. 모른다라고 하시면 정말 모르게 됩니다. 뇌는 판단을 멈추게 됩니다. 몇 시인가 물어보십시오. 모른다라고 하십시오. 모른다라고 하시고요. 자신의 호흡만 느껴보십시오.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만 바라보십시오. 과거는 사라지고 없습니다.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요.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. 지금 이 순간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만 바라보십시오. 지금 이 순간 할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. 잡념이 일어나면 모른다 하시고요. 또 괜찮다라고 하십시오. 지금 이 순간을 깊이 만족해 보십시오.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.
모른다를 이겨낼 수 있는 잡념은 없습니다. 모른다라고 하시고요. 몰라서 괜찮다라고 하십시오. 모른다라고 하실 때마다 더욱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실 겁니다.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 호흡에 집중하십시오. 들어오는 느낌을 관찰하시고요. 나가는 느낌을 알아차리십시오. 지금 이 순간 더 필요한 건 없습니다.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모른다, 괜찮다라고 하십시오. 마치겠습니다.